우리가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아버지께 또 다른 보혜사를 구하겠으니 그 보혜사가 오시면 너희 안에 너희와 함께 영원히 계시리라. 그런 말씀 계세요. 그러니까 말씀이 이게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잖아요. 그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그럼 반드시 이곳에 누가 오시냐면 성령이 계세요. 아멘. 그 성령이 우리들 가운데 계십니다. 그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를 미리 말씀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 일이 언제까지 계속 진행이 되냐면 지속이 되냐면 끝이지 않고 계속되는 게 예수님이 오신 그날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 영어 성경에 보면 where 그런 표현이 있어요. where 어디든지 그러니까 어디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님이 함께 하세요. 근데 그 성령님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성령을 봤다 그러면 위험합니다. 성령은 본질이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님 그 자체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본질이 영이신 성령님이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세요. 이 드러내신단 말은 demonstrate 한다. 네, manifestation.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보면 성령이 자기를 나타내신다. 그게 manifestation인데 그 manifestation이란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 본질을, 감춰져 있는 본질을 볼수 있도록 드러내는 것을 manifestation 그럽니다. 그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의 이름으로 사역을 할때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함께 하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영이신 그 성령을 볼수 없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가운데 일하신 일들을 나타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예배 중에 그분이 나타내시고 우리의 사역 가운데 나타내시고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고 공부할 때 성령님이 반드시 자기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그 성령에 나타나시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무한대예요, 무한대.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자기를 드러내시는 방법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두 가지 경험하고 그것이 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성령님의 나타내시는 방법들은 우리를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시는 성령님의 나타내시는 방법은 무한대입니다. 그분이 원하시면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분은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왜 그러냐? 사역자들에게 어떤 증거를 보이기 위한 것이고 또 우리가 세상을 이겨야 되고 죄를 이겨야 되고 자기 자신을 이겨야 되는데 이 세상과 죄를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것이다. 아멘. 그래서 성령님의 그 나타나심의 방법들이 여러 가지인데 성령님의 나타나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들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거든요. 우리가 쭉 사도행전을 1장부터 쭉 공부해 나가고 있는데 오늘 19장입니다. 1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있었던 일이에요. 8절, 19장, 사도행전 19장 8절. 들어가 석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뭐 했어요? 비방했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 누군지 모르죠?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회당에서 증거하는 복음을 듣고 팍 비방하는 거예요.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요 반드시 이런
방해하는 그리고 박해하는 거부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그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주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지난주 일날 외국인들과 함께 거리전도 나갔어요. 이번에는 작년하고 조금 다르게 코스를 제가 인도해 가는 거예요. 가다가 여기 약국 하나로 약국 앞에서 전에는 이렇게 갔는데 이번에는 건너서 여기 염창 감리교회 쪽으로 갔다고요. 왜냐하면 그쪽에 새로운 아파트가 있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입주를 했기 때문에 그쪽에도 우리 교회를 알려야 돼요. 그쪽에 아파트 많은 사람들이 입주를 했는데 사람들의 취향이 달라요. 감리교 가고 싶은 사람도 있고 장로교회 가고 싶은 사람도 있고 큰 교회가 있다고 큰 교회 다 가는 건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큰 교회보다는 작은 교회를 또 더 선호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입주한 사람들에게 어쨌든 우리 교회가 여기 있다는 것을 알려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제가 이제 맨 앞에 쭉 인도하고 가고 근데 거기 새로 지은 아파트 이렇게 보면 팔각정이 있어요. 팔각정 휴게실처럼 만들어놨어요. 근데 거기 어떤 그 아빠하고 애기하고 놀고 옆에 또 한 분 어르신 하나 있었는데 세 분이 있었는데 제가 딱 들어가니까 연세 드신 분은 조용히 가더라고요. 근데 그 애기를 데리고 있는 그 어떤 젊은 한 40대 중반쯤 보이는 그 애기 아빠가 눈을 확 흘그는 거예요. 거기서 시작도 안 했어요, 아직. 거기서 찬양하려고 이제 삥 들으러 가려고 하는데 눈을 확 이렇게 흘기더라고. 그러면서 방해는 하지 말아야죠 그러더라고요. 그럼 내가 뭘 방해했네요? 방해는 하지 말아야죠. 시끄럽게는 하지 말아야죠. 그러더니 눈을 이렇게 흘기더니 슬슬 가더라고요. 그 속으로 아 이게 사탄이 역사하는구나. 영적인 전쟁이에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단지 전도지 전하는 게 아닙니다. 네. 그래서 복음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악한 영들이 가만히 잠복하고 있다가 불이 던져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불. 성령의 불이 복음의 불이 던져지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복음을 안 전할 때는 사람들이 잠잠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게 되면 사람들이 반응을 보이는 것은 이게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곳에는 반드시 방해와 반대와 거부하는 역사가 있어야 그거 당연한 겁니다. 당연히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3개월 동안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막 박해하고 뭐 방해하고 거부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그때는 계속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도 그 자리를 피해요. 사도 바울이 피해서 두란노 소원으로 가요. 거기 보세요. 19장 9절 끝에서부터 12절까지입니다. 9절 끝에, 19장 9절 끝에 제자들을, 바울이 그들을 떠나 거기서부터 시작.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이같이 두 해 동안을 하며 아시아에 사는 많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 다음에 11절, 12절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두란노 소원에서 2년 동안 복음을 증거하는데 유대인들, 이방인들 다 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11절 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뭘 행하게 하세요?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여 하시니 12절 시작.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악귀란 말은 귀신이 떠나가더라요. 그러니까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 여기 하나님은 성령입니다. 성령님이 사울의 사도 바울의 손을 통해서 아주 희한한 일이란 말은요, wonder, 놀라운 일,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아주 기적적인 그런 일들이 miraculous, 아주 기적적인 그런 일들이 사도 바울의 손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나타남인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요,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인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항상 성령이 이렇게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사도 바울의 몸에 있는 앞치마를 갖다 이렇게 던지면 병이 낫고 또는 귀신도 사람들에게 붙었던 귀신이 떠나갔더라 이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요, 이런 일들이 나타납니다. 신기한 일들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초자연적이다, 이 슈퍼내추럴한 그런 사건들이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초자연적인, 사람들이 듣도 보도 못했던 그런 일들이 지금도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일어날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어떤 책에 보니까요, 믿는 사람들은 초자연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이 신디 제이 곱스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여성 사역자인데 이번에 책에 보면요, 자연적인 삶을 살아라. 자, 사도행전 2장 6절로 갑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항상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요. 2장 6절, 사도행전 2장 6절 시작.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했다. 그 말은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황당해했다 그 말이에요. 굉장히 당황했다 이거예요.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각각,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우리말로 설교를 하잖아요. 근데 각각 자기 나라 말로 자기 방언으로 말씀을 알아듣는, 그게 그때 나왔던 방언입니다. 자기 말로 방언 알아듣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보고 사람들이 굉장히 당황, 여기 당황이란 말은 놀랐다 그런 뜻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나. 그 다음에 7절 시작. 다, 어떻게 해요? 다 놀라. utterly amazed. 온전히 놀랬다. 그 다음에 기여겼다. 그랬습니다. 신기하게 여겼다. 그래서 오늘도 이 성령님이 역사하는 곳에는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전에 우리가 듣도 보도 못했던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우리가 목요 집회를 안 하면 안 돼요. 언제 성령님이 이전에 우리가 듣도 보도 못했던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사람이 많이 온다고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적게 온다고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그분의 필요에 따라서 그분이 희한한 능력들을 행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복음을 전하고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할 때 항상 우리는 기대를 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오늘 내게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를 우리는 기대해야 됩니다. 날마다 기대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할 때마다 오늘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나 2장 12절 2장 다시 사도행전 2장 12절로 갑니다. 사도행전 2장 12절에 또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2장 12절 읽습니다. 시작. 다 놀라며 의혹하여 가로되 이 어떤 일이냐,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러면서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다 놀라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옛날에 어떤 분이 미국에서 6, 7년 정도 유학을 하고 한국에 와보니까요, 한국교회 영성이, 한국교회가 신비로움이 없어졌더래요. 80년대, 90년대, 또 70년대 말, 이때만 해도 교회들마다 얼마나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났고 아주 신비로운 그런 일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미국에서 공부하고 딱 한국에 와보니까 한국 교회가 아주 침체되어 있는데 그런 신비로운 것들이 없어졌더래요. 목사님들도 어떤 성령의 능력, 아주 희한한 그런 능력을 의지하고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지식과 지혜와 철학으로 설교를 하고, 교회가 신기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지혜와 경험을 가지고 교회가 운영되고. 그러니까 보니까 한국 교회가 옛날 같지 않더라고. 그래도 그분이 한 얘기가 있어요. 한국 교회는 그분이 한 얘기,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그분이 미국에서 공부하고 딱 들어오니까 한국 교회 딱 와서 보니까 신비로움이 없어졌다 이거예요.
신비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는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는 신비로운 그런 희한한 능력들이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다가 성령의 음성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다 성령의 계시를 받아요. 오늘 여기서 말하는 계시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감동입니다. 오늘날 일반 그런 계시 아니고 성령의 감동.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고 이런 일들이 오늘도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함께 사역할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인도 갔을 때 무퀴즈를 했어요. 주 52년경에 그 도마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의심 많은 도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받고 나서 이분이 어디로 왔냐면 저 케렐라라고 하는 인도의 저 최남단 케렐라로 왔어요. 그리고 마드라스 가서 복음 전하다가 왔다 갔다 복음 전하다가 마드라스 지금은 첸나이라고 하는데 마드라스에서 순교당해 죽었어요. 지금도 가면 세인트 토마스, 도마를 토마스라고 합니다. 영어 이름에 토마스 많잖아요. 토마스는 도마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인트 토마스 툼이라는 게 있어요. 메모리얼 툼이 있어요. 그 도마 순교 기념묘지입니다. 근데 거기 가보면요, 주후 52년경 전후에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이 케릴라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 그렇게 돼 있다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같이 가는 분들에게. 아니, 그때 말이요. 저, 그 예루살렘에서부터 인도까지 오려면 그 쉬운 거지. 지금도 비행기 타고도 엄청나게 오래 가야 되는데. 아니, 그 어떻게 왔을까요?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봤나요? 어떻게 왔을까요? 그 예루살렘에서부터 그때 무슨 뭐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나침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오늘같이 그런 뭐 내비게이션이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때 도마가 그 예루살렘에서부터 인도양을 건너 거기까지 왔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분명히 믿기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천사를 통해서 도마를 들었어요. 들어가다가 거기다 이렇게 놓은 거예요. 어떤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냐? 그 사도행전 8장에 보면요, 빌립이 내시에게 뭘 줬어요? 세례를 줬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빌립을 이렇게 들어가셨어요. 그렇게 보니까 내시가 보니까 아 빌립이 없어졌어요. 그런 희한한 일들도. 지금도 성령님이 역사하고 있는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희한한 일들이.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main purpose of his miracle. 그분의 기적의 중요한 목표가 뭐냐 이거예요.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어제 저녁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때는 분명히 그분의 intention, 그분의 의도와 purpose, 그분의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 없이 일어나는 기적은 없습니다. 분명히 어떤 성령의 나타남이 증거로 드러날 때는 분명히 뭔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겠습니다. 19장 10절입니다. 19장 10절. 자, 어떻게, 왜 성령께서 그렇게 희한한 능력을 베풀었는가? 10절 시작. 이같이 두해 동안을 하매 아시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냥 들은 게 아니에요. 들었다는 말은 그냥 들은 게 아닙니다. 여기서 듣다 그 말씀은요, 그냥 말씀을 귀로 들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해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두란노 서원에서 거기 온 사람들이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은 이방인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복음이 증거될 때 말씀을 다 깨닫는 거예요. 그거는 사도 바울이 능력 있고 지혜로워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께서 거기 역사하셔서 그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 다음에 17절로 갑니다. 19장 17절. 자, 19장 17절.
17절부터 17절, 19장 17절 시작. 에베소에 거하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를 알고 두려워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구하여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었더라. 이 마술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그냥 어떤 그 속임수 그 마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심령술. 심령, 영들을 불러내서 초혼, 초혼술. 근데 영들을 귀신의 역사죠. 영들을 불러내서 하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그런 에베소 지역에 그런 이방인, 그런 우상을 숭배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에베소 지역에는요, 그런 심령술, 초혼술을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나타나는 성령님의 역사를 보고 그걸 다 그만둔 거예요. 자기들이 사용하던 그런 모든 책들을 갖다가 다 불살랐어요. 왜 그랬을까요? 성령에 나타난 희한한 능력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와요. 그러니까 성령에 나타나심의 목적은 뭐예요? 회개하고 예수 믿고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증명하기 위해서 지금도 성령의 나타남이 있는 것이다. 아멘.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기적을 원하시면, 성령의 나타나심을 원하시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한 곳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는 곳이에요. 응? 어떤 분이 저기 골프장에 가서 막 스윙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방언이 터졌대. 맞아요? 틀려요? 아, 그럴 수도 있어. 다시는 그렇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경고성으로 그럴 수도 있지만 거의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응? 어떤 사람이 저기 맥주집에 가서 막 그냥 맥주를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환상이 보였대. 그건 아마 술 기운으로 본 걸 거예요. 그거는 그 진짜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술 취해가지고 뭘 본 걸 거예요. 그 희미하게 왔다 갔다. 그건 본 걸. 그런 일이 없어요. 물론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하는 그때에 성령님께서 그렇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굉장히 드문 경우고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그분이 하시는 것이 그분의 말씀이 사실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뭐하기 위해서?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의 그분의 나타남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고 주의 이름을 전하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고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그리고 예배하고 기도할 때 거기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말씀 듣고 이제 찬양할 때요 성령이 나타나요. 어떤 집회 가보니까요. 근데 우리는 너무 얌전들을 해서 사실 성령께서 우리를 이렇게 움직이고 운행하고 계시는데도 너무 얌전해가지고 절제하는 경우가 많아. 어떤 데 가보면 막 사람들이 춤을 추고 막 난리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뭐라 그러냐면 성령춤이라고 그래. 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자기를 드러내신 것은 우리 가운데 그분이 지금 함께 하시고 계신다고 하는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고 우리가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 믿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기 위한 증거를 주기 위한 것이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그래서 막 그냥 혼자 독백처럼 막 쏴붙이고 가지 말아요. 성령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신가를 들어야 돼.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커뮤니케이션이에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기도가 일방적으로 막 쏴붙여요. 그리고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간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야 은자야 유은자 나 말씀하려고 하는데 가버렸어. 성령님이 말씀하시고 성령님이 뭔가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내시려고 그러는데 그냥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를 하면 좋아요. 대화식 기도. 말씀하다가 주의 음성을 듣고 또 막 말씀하고 주의 음성 듣고 근데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도요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거든요.
그러면 말씀을 읽고 그냥 쭉쭉쭉쭉쭉 읽어 나가지 말고, 예. 그래도 우리가 처음에는 성경을 통독하기 위해서는 다독을 하고 그 통독기 두 배, 세 배를 읽는 것도 좋아. 그런데 이제 한두 번 읽은 다음에는요, 탐독을 해야 됩니다. 탐독. 탐독을. 깊이 창세기부터 쭉 탐독해가지고. 그리고 쭉 대화를 해가면서 읽는 거예요. 무슨 뜻인가요, 성령님? 그러면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야, 그건 그거다. 근데 이제 매번 그런 건 아니고, 어떤 것은 오늘 우리가 19장을, 사도행전 19장을 했잖아요? 근데 오늘 사도행전 19장이 잘 안 들려. 잘 안 보여. 근데 다른 날 또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그때는 성령의 말씀하시는 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성경이지만, 똑같은 부분이지만,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것이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우리의 영의 상태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대한 선입견을 버려야 됩니다. 아니, 그 옛날에 다 읽었던 거야. 그렇게 하지 말라고. 예.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저는 성경책에 이렇게 빨갛게, 예. 보세요, 카메라. 이렇게. 제 성경책은 빨갛고, 파랗고, 노랗고, 이래 됐어요. 근데 그분 뭐라 그러냐면, 줄 긋지 마라. 줄 긋지 마라. 아무 표시하지 마라. 근데 우리는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자, 중요한 거 줄 그세요. 이제 우리는 설교하다 그러잖아요. 근데 따로 전혀 이 줄이 그어있지 않는 성경도 하나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는 전혀 줄 그어지지 않은 성경을 가지고, 전에는 그냥 지나가고 전에는 이렇게 말씀해서 이런 감동을 주셨는데 오늘은 무슨 감동을 주실까 하고 기다리면, 또 똑같은 잔 똑같은 성경인데도 성령에 감동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들리다 이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목사님이 이제 본문을 딱 이렇게 내잖아요. 그러면 아, 저거 옛날에 했던 거다. 아, 그리고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돼요. 똑같은 본문이지만 성령의 감동이 달라요. 달라. 그 환경과 처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옛날에 했던 본문을 가지고 한다 해도 다시 이 똑같이 한다 생각하면 안 돼요. 성령의 감동이 다르기 때문이다. 어쨌든 오늘도 우리는 말씀 듣는 중에, 기도 중에, 오늘 또 찬양하는 중에 성령의 나타나심을, 희한한 성령의 희한한 나타나심을 오늘도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